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댓글 보니까 지하차도 업데이트 언제 되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업데이트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심사 대기 중이에요. 저도 지금, 언제 심사 완료 이메일이 오나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저도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심사를 다 끝내서 걔네가 오케이 해야지, 스토어에서 오케이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뭐야, 지하차도 있는데 저는 갈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가보려고요. 자, 지금 제가 검은색으로 다 선택을 해봤는데, 잠시만요. 예. 자, 한번 차로 변경하고 끄고. 직진. 왜 이래? 앞에 왜 이러지? 이렇게 안 가냐, 너. 얘야. 이렇게 안 가냐, 너. 자, 지금 지하차도 쪽으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요. 처음으로 완전 검은색 슈퍼 경찰차 타고 가는데, 어우, 검은색도 멋있네요. 짝짝짝. 한 바퀴 타볼까? 자, 여기서 사람이 지나가네. 여기 여자 캐릭터는 여기 아니구나. 다른 데구나. 자,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교차로가, 아니 저기 지하차도가. 왜 이렇게 신호가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세요? 바뀌었다. 이 옆에 있구나, 저 여자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가 옆에 있고요. 바로 저기, 여기가 지하차도예요. 여기가 지하차도에 나무 두 그루 심어놓고, 물탄 할 수 있는 데 놓고, 안전봉 걸어놓고, 안전봉이 이게 저기 실제 안전봉처럼 자동차가 이렇게 부서뜨리고 구부러뜨리고 지나갈 수 있는지 막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야, 저쪽에 있다. 오, 과연? 아이고, 완전 강철 안전봉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구부러지는 걸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는 초보 게임 개발자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거 어제 밤에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예, 못했어요. 유튜브에 재밌는 거 해가지고 그거 보다가 시간이 다 지나서 잘 시간이 돼서 못했어요. 여기. 지하차도. 지하차도에 지금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은 좀 껌껌해요. 좀 저 어둡고요. 겉에는 좀 밝고 어둡죠. 안에가 좀 더 어둡게 했고요. 바닥도 어둡고 벽도 어둡고, 또 나가면은 또 밝아지고, 나가면 밝아지고, 짜짜짜. 이제 주변 차들도 말 잘 듣고 잘 돌아갑니다. 자, 어떻게
어떻게 되나 보자. 얘네들 충돌하는지 충돌하는지 보자. 얘네 할까? 충돌할까? 쟤네 둘이 충돌 안 하네. 얘는 왜 좌회전 깜빡이만 켜다가 그냥 가지? 오류다. 저것이 오류다. 뭐 지하차도는 요렇게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제가 올려놨고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 메일이 띠리링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자, 유턴할 때 이렇게 살살살살 야 자,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늘 아니면 내일 될 것 같아요. 업데이트는요. 점프 시도. 점프. 점프가 될 것인가? 그때 안 됐었는데. 역시나 안 됩니다. 우르르르르르르. 야, 여기는 못 넘어가는구나. 벽으로 날아가면. 와, 벽에 스키드 마크 생겼네. 예, 여러분, 제가 업데이트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바로 영상 올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3D 운전 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가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잘